경기도 용인시의 한 동네. 유독 시끌벅적한 이곳은 분명 도서관인 듯한데요. 조용한 공간인 이곳에서 프라이팬부터 시작해 채소, 과일까지 어디 요리 교실이라도 열린 걸까요?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 도서관인데 왜 요리를 하고 계세요? 아, 지금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. 환경이날을 맞이해서 밀랍을 만들기로 하고 있어요. 네? 밀랍 랩이요? 비닐랩이나 비닐봉투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쓰레기로 배출되잖아요. 천에다가 이렇게 밀랍을 입혀가지고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랩을 만드는 거예요. 깨끗한 천에 녹인 밀랍을 입혀주면 순식간에 완성된다는데요. 최소 6개월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. 예, 밀랍과 송진이 들어가서요. 곰팡이균 같은 것도 억제시켜서요. 식품 보존을 비닐랩보다 훨씬 더 오래 신선도 유지할 수 있어요. 친환경 제품으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데다 기능까지 뒤지지 않으니 인기랍니다. 걱정 마세요. 무엇보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이 잘 알면 좋겠죠.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체험을 해보니까 체험 활동에도 좋고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때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. 현재 SNS에서는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용기 내 챌린지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요. 환경 운동이 트렌드가 된 지금 6월 5일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요.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체험은 바로 미니 화분 꾸미기였습니다. 선생님, 이거 화분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뭐 도자기예요? 뭐래요? 뭐예요? 이 화분은 그 저희가 커피 마시고 나면 찌꺼기, 그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그 화분입니다. 커피 찌꺼기요? 화분이 플라스틱 종류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 훨씬 좋은 그런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처치 곤란이었던 커피 찌꺼기가 하나의 화분으로 탄생할 수도 있군요. 이 모든 게 환경을 위해서라는 것. 저는 평소에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 찌꺼기로 이렇게 화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채 위에 문구를 적는 체험객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선풍기 대신 저희가 선풍기로 부채를 사용하자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. 에어컨 찾게 되는 계절 여름이죠. 이번 여름에는 80% 이상 부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80이요? 네네. 진짜로요?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에어컨에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요. 소중한 우리의 지구를 위해 올 여름엔 예쁜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는 건 어떨까요? 시원하네요. 이거야말로 에너지 절약이 아닐까 그런 실천, 생활 속의 실천을 제가 실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